자, 마지막으로 위그너 에카르트 티어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이걸 위해서 사실은 그 irreducible spherical tensor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위그너 에카르트 티어럼은 어떤 텐서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그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자, 어떤 스피리컬, 일리듀스블 스피리컬 텐서 K, Q가 있다고 합시다. 오더 K 하고 인덱스 Q가 있다고 할 때, 위그너 에카르트 티어럼이라는 거는 이 텐서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두 파트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파트가 바로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예요.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 세 개를 인테그레이트하는 그 경우가 위그너 에카르트 티어럼의 특별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썼었죠. 그렇죠? 지난 시간 처음에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 세 개를 인테그레이트한 거를 이러한 텐서의 어떤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주어지는 어떤 텐서의 매트릭스 컴포넌트 형태로 다시 썼었는데 바로 그런 폼이죠. 첫 번째,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위 우리가 reduced matrix element라고 부르는 항인데 더블 바 노테이션으로 써요. 자, 이게 위그너 에카르트 티어럼이 의미를 하는 바예요. 어떤 스피리컬, 일리듀서블 스피리컬 텐서가 있을 때 그것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이 부분이 바로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죠.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 그리고 우리의 C 노테이션으로 쓴다면 1번 C 노테이션으로 쓴다면 일단 GA, K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MMQ 이두 개를 더해서 JM이 나온다는 거죠. JM 프라임 빠졌네. 오케이, 여기다 M 프라임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요거를 말해주는 거죠. 이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가 그러니까 앵글러 모멘텀 에디션인 거죠. J, K 두 개를 더해서 J 프라임, M 프라임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Reduced Matrix Element예요. 자, 이 더블 바 노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바를 두개 끊는 거는 뭔가 어떤 계산 규칙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 더블 바 노테이션일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이 파트가 실은 이 퀀텀 넘버 m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그냥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앞에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이 텐서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알고 있다. 그러면 뭐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는 테이블에 찾던지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 reduced matrix element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두 개를 나눠서 얘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다른 또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알고 싶다. 근데 그 경우는 계산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 파트는 m이랑 m'에 상관없이 구해놨으니까 거기다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만 계산해서 곱함으로써 새로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위그너 에카르트 티어럼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Crash Gordon Coefficient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어떤 Selection 룰이 나올 텐데, 이게 Crash Gordon Coefficient가 다 0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Selection 룰이 바로 M'이 M 더하기 Q가 돼야 되죠. 그렇죠? 셀렉션 룰 하나가. 그렇죠? 그 다음에 JK랑 J 프라임이 만족을 하는 그 셀렉션 룰도 있을 거예요. J 프라임은 J 빼기 K 절대값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고, 그 다음에 J 플러스 K 보다는 같거나 작아야겠죠. 그렇죠? 이두 개의 셀렉션 룰이 이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로부터 바로 얻어지게 되죠. 그죠? A, B. 해서 위그널 캐럿 시어럼으로부터 어떤 주어진 텐서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할 때 어떤 제네럴, 그러니까 한번 계산하고 그걸 다른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확장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항만 유의미한지도 바로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증명을 한번 해보죠. 위그널 캐럿 시어럼은 그 핵심이 되는 그 포인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irreducible spherical tensor의 정의예요. 그 로테이션으로 정의하는 거. 거기서 commutation relation 얻었었죠. angular momentum과 그게 바로 j 플러스 마이너스와 dq k의 commutation relation이 바로 정말 angular momentum k인 그런 로테이션을 그 angular momentum 스페이스에서 j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건 것과 비슷하게 됐었는데 이게 k 마이너스 플러스 q k 플러스 마이너스 q 더하기 1에다가 tk q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걸 의도로 했었죠. 이걸 이용하면 위그너 에카르트 테오럼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알파라는 거는 뭐 프린시플 퀀텀 넘버 같이 그 앵귤 모멘텀과는 상관없는 퀀텀 넘버고요. 그러니까 뭐 하이드로젠 아톰이나 N이 되어 있죠. 그 레디얼 파트에서 오는 퀀텀 넘버고, 물론 그 경우는 쿨롱 포텐셜의 경우는 상관이 있지만 J랑은 하여간 M이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죠. 알파 J 프라임 M 프라임의 이 커뮤테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관계를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TQK의 알파 J M 이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 관계를 보면 이 우변으로부터 또 식을 하나 끄집어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겠죠. 곱하기 알파 J 프라임 J 프라임 M 프라임 그 다음에 T Q 플러스 마이너스 1 K 알파 J M 겠죠. 그렇죠? 이 irreducible spherical tensor의 정의로부터 바로 얻어낸 식이에요. 그래서 TQK가 irreducible spherical tensor라면 이 식이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이 commutator 부분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J 플러스 마이너스 T KQ 빼기 T AQ, J,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이 앞부분, J 플러스 마이너스 T, KQ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이 J'이랑 결합을 해서 뭔가 상수를 만들어주고 그러겠죠? 그렇죠? 상수를 만들어주고 이 퀀텀 넘버를 바꾸게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면 그 앞에 붙는 개수는 J 플러스 마이너스와 이제 이 아이겐벡터의 관계로부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 우리가 배웠던 것을 앞부분을 찾아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이게 괴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브라벡터죠. 브라벡터니까 실은 플러스가 걸렸을 때 이게 한칸 내려가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전축을 컨주게이트 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적힌 거고요. 그래서 알파 프라임 J의 마이너스 플러스, J 프라임의 M의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죠. 그죠? 이 M을 내려주고 올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J 플러스 마이너스는 했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KQ죠. Q, K, 알파, J. 이게 바로 요첫 번째 텀이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텀은 마이너스인데 뒤로 넘겨줍시다. 우변으로 넘겨줘서 그걸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이제 J 플러스 마이너스가 브라드 캣 쪽에 붙었죠? 캣 쪽에 붙었으니까 J 플러스 마이너스 할때 M이 M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때도 코에피션트를 이제 JM에 맞게 적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퀀텀 넘버가 바뀌었으니까 알파 프라임 J 프라임 M 프라임의 T, Q, K의 알파 J, M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우변에 원래 있던 거를 갖고 오면 이제 K 마이너스 플러스 Q, K 플러스 마이너스 Q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J 프라임, M 프라임, T, K의 Q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서 이 프랑크 컨스턴트 h', 이게 h바는 다 소거해줬어요. 양변에 똑같이 나오니까. 그죠? 해서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인데 이것과 비슷한 관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관계를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관계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에 대한 리컬전 릴레이션에서 나왔어요. 자, 그 리컬전 릴레이션을 다시 한번 써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이전에 우리가 적었을 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로 리컬전 릴레이션을 적었는데 J 플러스 마이너스 건 순서로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부호를 뒤집어서 한번 다시 써봅시다. 클래식 고든 코에피션트를, 코에피션트의 리컬전 릴레이션을. 그 부분을 다시 쓰면 놀랍도록 유사한 포뮬러 하나가 나와요. 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Illusions of Spherical Tensor에 대한 그 릴레이션이 있었고 정의에서 오는 그 다음에 크랩시고든 리컬전 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의 리컬전 릴레이션이 있었어요. 보면 똑같아요. 구조가 나왔고 그죠? M 플러스 마이너스 1 됐고 M 플러스 마이너스 1 됐고 그죠?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또 사인이 똑같고 그렇죠? 여기도 굉장히 비슷해요. 다음에 curvature 구동 coefficient 보면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거예요. 해서 Q가 마치 M2처럼 작용을 하고 여기에 M이 여기 M1처럼 작용을 하고 그렇죠? 여기 M'이 여기 M처럼 작동을 하면 똑같아요. 그렇죠? 해서 여러분이 매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J'을 J로 보내고 그렇죠? 여기 J'을 J로 보내면 이 부분이 똑같아지죠. 그렇죠? 다음에 M'을 M으로 보내고 다음에 J를 여기 J를 J1으로 보내고 다음에 M을 M1으로 보내고 그래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맞겠죠? 그죠? 다음에 K는 J2 그다음에 Q는 M2 이렇게 보내면 매핑이 쫙될 거예요. 그죠? 이런 게 기본 그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J, J1, J2 저쪽에서는 여기서는 J, K 그리고 J, J 프라임, K, K, J에 대해서 작동을 하는 거죠. J, J 프라임, 그다음에 K. 그렇죠? 그거는 주어졌을 때이 릴레이션이 작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굿 퀀텀 넘버가 J1, J2, J죠.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적용되는 리컬전 릴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핑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 친구랑 이퀘이션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해야 될 거라고요. 해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비례 관계가 있으면 이퀘이션이 완전히 똑같아지고 솔루션도 똑같아지는 거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뭘 주어야 하나? 이건 지우기 좀 아깝고 이 밑에다가 살짝 적어보면 이제 이첫 줄만 남기고 좀 지워볼게요. 똥똥똥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 솔루션이 두 개가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알파 프라임, J 프라임, M 프라임, T, Q, K가.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이거랑 이제 같이 놓을 수가 있죠. 이 친구가 결국은 이제 크랩시골든 코에피션트의 비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이두 이퀘이션이 맞다는 게 말이 되니까요. 같다는 게 말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내가 저기서 타이포 하나를 냈네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래야 똑같죠? 그러니까 두 이퀘이션이 완전히 폼이 똑같으니까 솔루션이 똑같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비례 상수를 곱해서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트랑 이 파트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m 마이너스 플러스 1과 m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그냥 m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완전히 똑같은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 뜻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크랩시골든 코에피션트에 비례하는 게 설명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파트겠죠. 상관이 없는 파트란 말은 여기서 조건이 given 이 recursion relation들이 given J, J prime, K였고 그 다음에
그래프시고든 코에피션트의 recursion relation은 given J1, J2, J였어요. 그렇죠? 그게 good quantum number였고 여기서는 그 주어진 조건이 J, J'K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파트는 J, J'K랑 상관이 있는 파트겠죠. M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게 바로 이 파트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일류저스부 텐서의 경우는 알파 프라임이랑 알파라는 또 상관없는 퀀텀 넘버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랩시고든 코에피션트랑 리듀스드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주어지는 두 개의 그 곱으로서 어떤 일류저스부 스피리컬 텐서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위그너 에크하르트 theorem. 자, 그럼 이게 왜 유용한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좀 지우고. 자, 이제 위그너 에크하르트 theorem이 왜 유용한지 한번 그 예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쉽게 볼수 있는 거는 매그네틱 모멘트예요. 첫 번째 얘는 자, 매그네틱 모멘트는 벡터니까, 그렇죠? 벡터니까 벡터 오퍼레이터죠. 근데 벡터 오퍼레이터는 랭크 1 텐서네요. 그러면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of order 1으로 전개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 중에 G 컴포넌트만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G 컴포넌트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G 컴포넌트의 diagonal part. 위그너 에크하르트 theorem은 이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저 TKQ에 해당하는 게 바로 mu c죠. magnetic moment의 c 컴포넌트.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거 g 컴포넌트니까 벡터 오퍼레이터의 g 컴포넌트니까 우리가 spherical basis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죠. 바로 1, 0 성분이죠. 그렇죠? 그게 g의 유닛 벡터를 주잖아요. 그렇죠? 해서 여기서 k는 1이고 q는 0인 상황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크랩시고든 코에피션트는 이제 c 보면은 j m 1 0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J 프라임, M 프라임이 여기선 JM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JM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Q는 0, 그다음에 K는 1이잖아요. 그렇죠? 이 앵귤 모멘트 에디션이 그러면 J랑 K랑 더하는 거니까 J랑 1이랑 더하는 거고, J랑 1이랑 더하는 거고, 해당되는 앵귤 모멘텀은 퀀텀 넘버는 M하고 0. 이죠? 두 개를 더해서 JM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reduced matrix element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걸 적으면 이제 알파 같은 건 여기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mu c가 아니라 어떤 정확히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2J plus 1. 이게 바로 위그너 에크하르트 theorem이 의미를 하는 거죠. 이 reduced matrix의 element를 적을 때이 square root of 2J plus 1을 나눴는데 이건 사쿠라이 책의 노테이션이고요. 많은 다른 책들은 사실은 2J plus 1이 없어요. 사실 여기 2J plus 1은 J에 의존하는 거니까 이거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걸 뭐 직접 어떻게 계산하는 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reduced matrix element의 표현을 이거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는 사쿠라이 책의 노테이션 따라가니까 여기 2J plus 1을 쓴 거예요. 오케이?
해서 이 표현을 계산을 하면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의 G 컴포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 파트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요. 이게 바로 여러 책에 나와 있는데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reduced matrix element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때 테이블을 봤더니 값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테이블을 봤더니 이러한 뮤라는 값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m이 j일 때 값이에요. 이러한 값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reduced matrix element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j 더블 바 뮤 j 친구가 뮤 나누기 바로 크랩시고든 코에피션트겠죠. 뮤 나누기 크랩시고든 코에피션트. 여기서 m이 j일 때니까 square root of j가 나올 테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j, j 플러스 1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위에 j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네. 그쵸? 해서 reduced matrix element을 구했으니까 이제는 바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해서 최종적으로 JM BUC를 계산을 하면 이제 크랩시고든 코에피션트 J, J 플러스 1 이렇게 적고 거기에 해당하는 또 변하지 않는 reduced matrix element를 알고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적으면 뮤 J 플러스 1, J를 적으면 이제 이 친구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J 플러스 1 cancel out 되고 J 남고 그다음에 위에 M 있고 뮤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그너의 칼 theorem 사용해서 어떤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지고서 일반적인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하는 예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는 비슷한 매그네틱 모멘트를 계산을 하는데 LS 커플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볼 겁니다. 일단 이걸 좀 지우고 할게요. 두 번째 예는 란데시 팩터로 계산하는 건데 그 전에 프로젝션 시어럼이라는 거를 유도를 해봐야 돼요. 프로젝션 티어럼이라는 거는 위그너 에카르 티어럼에서 특별히 K가 1인 경우, 벡터 오퍼레이터인 경우 성립하는 그런 정리입니다. 자, 먼저 프로젝션 티어럼을 볼것 같으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그냥 위에 적혀 있으니까 두번 쓰지 말고 자, 프로젝션 티어럼을 한번 써보면 랭크 1 또는 spherical, irreducible tensor operator order 1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자, 이때 matrix element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는 바뀌지 않아요. 다만 magnetic quantum number가 다른 그런 matrix element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값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너도 역시 아주 디테일한 표현은 교과서마다 약간 다른데 그 의미는 똑같아요. 곱하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order 1 그러니까 Q가 0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되겠죠. 그것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J가 똑같을 때, M이 다를 때 어떤 스칼라 텐서의 어떤 스칼라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 곱하기 앵귤러 모멘텀의 매트릭스 엘리먼트. 이건 계산하기 쉽겠죠, 그죠? 자, 이때 JQ라는 거는 역시 스피리컬 베이시스로 써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JQ는 J 플러스 마이너스 1은 spherical basis니까 JX랑 JY를 더한 거죠. 그래서 J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제 definition은 spherical tensor, spherical basis를 갖고 와서 쓰는 definition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square root 1 over 2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 definition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J0는 뻔하죠. J0는 Z랑 똑같겠죠. 그죠? 그러한 definition에서 만족하는 theorem입니다. 자, 일견 이게 위기나 에카르 시어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뭐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가 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리듀스드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저 스피리컬 텐서 오더 1 이리듀스블 스피리컬 텐서 오더 1에 대해서 위기나 에카르 시어럼을 사용해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뭐 대략 기억을 했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증명을 한번 봅시다. 출발점은 여기부터 할게요. 이 스칼라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 저건 어떻게 표현이 되나? 알파 프라임 JM J 앵귤러 모멘텀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랭크 원 텐서 벡터 오퍼레이터죠. 자, 여기서 이 벡터 오퍼레이터를 이제 스피리컬 베이시스로 쪼개서 전개를 하면 다 어떻게 써지냐면 일반적인 두 개의 벡터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경우 스피리컬 베이시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써져요. 여러분이 아까 그 관계를 놓고 살펴보면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inner product b는 더 product b는 ax bx 더하기 b ay by 더하기 az az bz겠죠, 그죠? 그걸 spherical basis로 바꿔놓고 이 관계를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pherical basis의 component aq bq로는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그런 중요한 관계가 있고요. 아까 저 지난 시간에 이거를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이게 바로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전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성질이에요. 그러면 스페리컬 베이시스에서 저더 프로덕트를 전개를 하면 얘는 프라임 JM의 0번 거부터 먼저 쓰면 J0랑 T10가 나오겠죠. T10 이게 하나가 나올 거고 두 개의 나머지 텀들은 Q랑 Q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T J 플러스 1, 그다음에 T 마이너스 1, J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J 오퍼레이터를 이 앵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이쪽에 걸어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J0 오퍼레이터는 JC죠. 그죠? Z방향, C방향, angular momentum이니까 MEQ 나오겠죠. MH 바, 알파, 프라임 JM, 그 다음에 T0. 여기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 J 플러스 1은 raising 오퍼레이터니까 또 M에 걸면 rolling이 되겠죠. 그죠? 이쪽은 브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코에피션트를 계산해서 적으면 이 스퀘어 루트 2는 이 J 플러스 1의 정의에서 온 거고 스페리컬 베이시스에서 J 플러스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정의에서 또 코에피션트가 이제 하나 떨어지는 경우 퀀텀 뭐 하나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주어지고 J하고 m-1이 되고 t-1 알파 jm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j-1이 걸린 경우 j-1은 j-오퍼레이터죠. 브라이 걸리니까 m+1이 되겠죠. 그렇죠? 레이징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까 거는 이제 로링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적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알파 J M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까 자리가 없어서 지워버렸는데 그거를 적어놓고 하는 표현이 좋겠네요. 아까 J0는 J 요거랑 똑같은 거였고 스피리컬 베이시스에서 J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아까 부호를 잘못 적었구나. 실제로는 마이너스 플러스 J 플러스 마이너스 레이징 로우링 나누기 스퀘어 루트 2예요. 아까 요 보호를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가 되었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오케이. 자, 그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텐서 오퍼레이터에 대한 위그너 에커허트 theorem을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세 개는 전부 order 1, spherical 텐서죠. 그것에 대해서 위그너 에커허트 theorem을 쓰면 앞에 뭔가 클랩시 골든 코에피션트 텀이 나올 거고 그 다음 팩터가 reduced matrix element인데 여긴 m independent예요. 그렇죠?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계산을 한다면 이세텀다 똑같은 reduced matrix element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알파 이제 J 하고 더블 바 T 1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 스퀘어 루트 오브 2J 플러스 1은 뭐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뭔가 개수가 있을 테니까. 그죠? 자, 저 reduced matrix element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세텀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걸 모으면 이제 뭔가 m이랑 상관이 있는 코에피션트 나오겠죠. CJ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두 팩터를 가지고 이 원래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정의가 될 거예요. 그죠? CJM이 무엇인지 모르나 하여튼 이런 폼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친구가 스칼라 오퍼레이터란 말이죠. 그렇죠? 스칼라 오퍼레이터란 말은 Q가 0이에요. Q가 0이면 Q가 0일 때 K도 0이고 이 위그너 에카르트 세어럼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M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M에 무슨 값을 넣어도 상관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스칼라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M은 여기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서 저 값은 CJ, J에만 의존하는 어떤 코에피션트 곱하기 reduced matrix element 홀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T1이라는 저 텐서를 앵귤 모멘텀 오퍼레이터하고 똑같이 한번 놔봅시다. 그죠? 그래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J제곱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나오겠죠. 그죠? J제곱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뭔지는 우리 알아요, 이미. 그 다음에 저 알파가 다르면 곤란하니까 알파 프라임은 알파라고 둡시다. 그러면 알파 상관없고 일단 알파를 그냥 빼버리죠. 빼버리고 알파를 빼버리고 JM을 적으면 JM의 J제곱 JM 요거죠. 그러면 이것도 여전히 스칼라 오퍼레이터고요. 저 답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H제곱 J 플러스 1. 이게 답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러한 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라고요. CJ 곱하기 어떤 reduced matrix element J 더블 바 여기서는 J니까 J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두 개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과연 뭐가 나오나?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프로젝션 세어럼을 계산할 그 증명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는 이두 항의 b인데 프라임 그리고 저쪽 j m 프라임 j q j 이두 항의 b인데 그렇죠? 위그너 에카르트 세어럼에 의해서 일단 Reduced Matrix Element는 무언가 나올 거고요. 그두 개는 두 개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 앞에 크랩시 고든 파트는 두 개가 똑같아요. 둘다 랭크 1 텐서잖아요. 그죠? 얘도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Order 1이고 얘도 Order 1이에요. 벡터 오퍼레이터니까 둘 다. 그렇단 말은 이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 파트는 똑같단 말이죠. 그죠? 여기는 뭐 알파랑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저 b가 주는 거는 저 reduced matrix element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친구는 알파 프라임 j에다가 더블 바 t1, 더블 바 알파 j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J 더블 바 그다음에 J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J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꼴이네요. 그렇죠? 결국 저 프로젝션 티어럼을 증명하는 데서 필요한 것은 이두 개의 B인데 다 구했어요. 이거는 여기서 따오면 되고 그 다음에 위의 친구는 여기서 따오면 돼요. 그쵸? 그리고 둘은 이제 똑같은 계산에서 나온 거니까 CJ가 변할 리가 없어요. 그쵸? CJ가 변할 리가 없어요. CJ는 알파랑도 상관이 없을 거고 따라서 저 둘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대신에 저 친구 넣고 그러니까 대신에 CJ 나눠서 넣고 저 친구 대신에 CJ 나눠서 넣고 둘을 나누게 되면 이제 알파 프라임 JM 그다음에 JT T의 1이죠. 여기도 벡터로 씁시다. 그다음에 알파 JM 더블 바가 아니고 싱글 바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나누면 이제 이게 나오겠죠. H 바 제곱 J J 플러스 해서 원래 릴레이션으로 돌아가면 프로젝션 세어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그너의 에카르 세어럼을 단순히 위그너의 에카르 세어럼을 텐서 오더 1에 대해서 스피리컬 텐서 오더 1에 대해서 다 변형한 것에 불과해요. 실은. 그래서 별로 근본적으로 다른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이제 란데 지팩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우고 자 이제 란데 지팩터를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이거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과 그다음에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이 결합을 했을 때 매그네틱 모멘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토탈 매그네틱 모멘트는 그러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주는 매그네틱 모멘트와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이 주는 매그네틱 모멘트를 결합을 한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얘를 다시 쓰면 이제 뭐 보어 매그네틱이 나오고 각각 표현을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GS가 뭐고 GL이 뭔지는 이게 일렉트론이면 뻔하죠. GL은 1일 거고 일렉트론이면 GS는 거의 2에 가까운 값이겠죠. 2.001 얼마. 자, 그때 이 토탈 매그네틱 모멘트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이제 L 플러스 S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걸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형식으로 쓴다면 새로운 G 팩터가 등장을 할 테고 여기 G 팩터가 등장을 할 테고 그게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J에 대한 G 팩터. UB 그다음에 J 이런 식으로 써져야 마땅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퀘스천은 이 GJ가 과연 GS하고 GL로 어떻게 나타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데 현대물리에서는 아마 벡터로 이렇게 했겠지만 이 프로젝션 띠어럼을 이용을 해서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프로젝션 띠어럼을 응용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매그네틱 모멘트의 UG, 토탈 매그네틱 모멘트의
지방향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이제 저 프로젝션 티어럼을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오른쪽에 이제 J 곱하기 T 꼴이 나와야 될 테니까 J 곱하기 매그네틱 모멘트 꼴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렇죠? 이 텀이 나와야겠죠? 그죠? 실은 이거는 스칼라 오퍼레이터니까 아까 봤듯이 M은 relevant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M은 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H 바 제곱에 J 곱하기 J 플러스 1. 이게 하나 나와야 될 테고. 그 다음, JM의 저 JQ 성분. Q가 여기서는 뭐죠? 이게 T1 0니까 Q 성분은 0이겠죠? 그럼 JC가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Projection Theorem이 의미하는 바죠. 그죠? 그죠? 그래서 total angular momentum, 모멘트의 이제 G 성분을 그 matrix element를 이제 projection theorem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trivial하게 계산되는 거는 요 파트겠죠. 그죠? 그래서 쟤를 다시 쓰면 저게 mh가 될 테니까 h바 될 테고 위에 m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프로젝션 테오럼의 결론이죠. 그렇죠? 자, 그때 J랑 μ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J랑 μ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그러면 여기서 μ가 저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성분을 이제 μc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보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μb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m 곱하기 m 나누기 j 플러스 1 h바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m 마이너스 4 있고 J 플러스 1 H바 UB 일단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요 텀이죠. J 이 J라는 Total Angular Momentum이 L 더하기 S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μ가 바로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μb랑 마이너스 사인은 이미 앞으로 나왔으니까 gs 1부터 먼저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계산하는 거는 우리 이미 다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계산해야 될 게 jl 제곱 요 계산은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JS제곱도 나오고 그 다음에 JLS 이 세 개를 알면 계산이 될 수가 있죠. 맨 위에 거는 이 L의 퀀텀 넘버 L도 이 토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는 굿 퀀텀 넘버죠. 그렇죠? 그러면 H바 제곱에 L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똑같이 h바 제곱에 s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쵸? 둘 다 여전히 앵귤러 모멘텀을 더했을 때도 그 퀀텀 넘버니까 그 다음 아이겐 밸류죠. l 크로스
L.ProductS는 다르게 쓸 수가 있죠. 이 자체로만으로는 계산하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다시 썼었죠. J제곱 L제곱 빼기 S제곱 이렇게 지난번에 다시 쓴 바 있죠. 그렇죠? 자, 보이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J 대신에 L 더하기 S를 놓은 다음에 풀어가지고 뭐가 나오나 보면은 크로스 텀 하나만 나오죠. 그래서 S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L이랑 S는 당연히 다른 공간에 있는 애들이니까 커뮤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9쿼터 넘버로 정의된 오퍼레이터 3개가 다 나왔네요. J, L, S. 그러면 J 곱하기 J 플러스 1, L 곱하기 L 플러스 1, S 곱하기 S 플러스 1 이런 걸로 쭉 나오게 되겠네요. 2분의 1, H바 제곱, 그 다음에 J, J 플러스 1 나오고 빼기 L, L 플러스 1, S, S 플러스 1. 그 세 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테이블에서 이제 테이블에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GL이 1이고 그 다음에 GS가 뭐 2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뭔가 간단해져서 답이 딱 나올 텐데 이제 GJ를 끌어낼 수가 있겠죠. 얘를 해서 결국 원하는 게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GJ의 μb 그 다음에 똑같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넣으면 제 μg니까 jg죠. jc의 jm jm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바로 마이너스 m h 바 gj μ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GJ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필요한 성분들은 다 알았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죠. 그럼 GJ는 GL에다 1 넣고 GS에다 2 넣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네, 이렇게 돼요. 다음과 같이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아니고 플러스 S 이렇게 돼요. 이게 플러스가 나오는 이유는 GS가 2이기 때문에 저게 부호가 한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해서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LS 결합에 대해서 이제 토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G팩터를 란데 G팩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란데 G팩터를 이 프로젝션 시어럼과 위그너 에카르 시어럼을 직접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케이. 다음은 마지막 이그젠플로 셀렉션 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걸 지우고요. 셀렉션 룰. 자, 이건 특별히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봤을 때 뭐 이게 어떤 뭐 다이폴 트랜지션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레벨에서 어떤 레벨로 떨어지고 어떤 레벨로는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결정을 하는데 이 위그너 에카르 시어럼이 굉장한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크럽시 고든 코에피션트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줄 때 흔히 이런 스피리컬 텐서 형태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도 클래식 고든 코에피션트로 주어지죠. 팩터 하나가. 그쵸? 자. 이건 대부분 0이죠. 만약에 이 인덱스들이 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대부분 0이에요. 우리가 클래식 고든 코에피션트, 즉, 그, 앵글러 모멘텀 에디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 앵글러 모멘텀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경우잖아요. JM 더하기 J, J,M이랑 J,M이랑 K,Q가 두 개의 앵글러 모멘텀이 결합해서 J', M' 나와야 되는 거니까 M'은 M 더하기 Q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M'은 M 더하기 Q가 아니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J'이 가능한 것도 모든 J'이 다 된, 값이 다 되는 게 아니라 J하고 K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제일 높은 거는 J 더하기 K가 될 거고 1씩 떨어지다가 제일 낮은 거는 J-K의 절대값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클래식 고든 코에피션트, 즉 에디션 오브 앵글러 모멘타에서 알게 된 것들이죠. 그죠? 해서 어떤 텐서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컴포넌트 형태로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계산이 되는 그런 많은 경우에서 그 클래식 고든 코에피션트가 0이 아닐 조건만 보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트랜지션에서의 셀렉션 룰을 주게 되죠. 그렇죠?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보면 일단 스핀 J 텐서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어떤 옵저버블이고요. 이 친구를 unpolarized state에서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 기대값을 expectation value를 unpolarized state에서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자, unpolarized state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캣의 그러니까 quantum state의 orientation이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우가 각각 equal footing을 갖고 linear combination 돼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verage를 보면 돼요. 이게 바로 unpolarized state의 의미예요. KQ.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observable의 expectation value고 그럼 모든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모든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평균을 해버리는 그게 unpolarized state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angular momentum eigen state가 뭐 특별한 것을 선호하는 게 없어요. 한 바퀴 다 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어떤 KQ가 relevant한 KQ냐 하는 게 question이에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그너 에커트 theorem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J하고 M이랑 J하고 M 똑같아요. 그러면 M 더하기 Q가 M이 돼야 되니까 되는 경우는 Q가 0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클래식 고든 코에피션트가 0이 아닐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Q가 이제 0이 돼야 되죠. 0. 노란색으로 적읍시다. Q는 0. 여기도 Q는 0. 자, Q가 0이 되는 K값은 많을 테고 K를 뭘 정한다고 해도 사실은 J하고 J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둘 다 돼요. 다만 여기서 Average가 있다는 게 함정이죠. 만약에 K가 0이 아니면 이 에버러지 값은 바로 0이 돼요. 왜냐? 어떤 앵귤러 모멘텀이 있단 말은 이게 한쪽으로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웨이비하다는 거죠. 이 단적으로 스피리컬 하모닉스의
하모닉스를 보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는 그런 사인들이 나오죠. 한 바퀴 돌 때, 그죠? 그거를 모든 m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하면 k가 0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들이 돌아가는 그런 스피리컬 하모닉스의 스매치를 갖게 된다면 얘를 전부 다 더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러한 스매트리에 의해서 또 k가 0이라는 게 결정이 되게 되죠. 그렇죠? k가 0인 거를 이제 또 놓으면 이 JM이랑은 이제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해서 모든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M에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갖게 되고 그 멀티플리시티는 2J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덧셈의 결과는 이 썸의 결과는 2J 플러스 1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2J 플러스 1은 없어지게 되고요. J가 0, K가 0이 돼야 되고 Q도 0이 돼야 되는 그런 크레네커 델타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그널 캐럴티오럼에서 저 reduced matrix element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J, T, 제로, 제로, T제로 이렇게 나오고 J. 그 다음에 뭐저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면 2J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unpolarized state에서 어떤 기대값을 expectation 측정값을 계산을 한다면 측정값을 계산을 한다면 angular momentum이 0인 그런 spin 0에 해당하는 상태만 spin 0에 해당하는 상태만 0이 아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또 봅시다. electric dipole transition. 이 얘는 아마도 나중에 이제 퍼터베이션 배울 때 트랜지션을 계산을 할때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러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이 될 거예요. 수소 원자 또는 뭐 비슷한 종류의 그런 애톰의 아이겐 스테이트 NLM 거기다가 이제 R이라는 포지션, 그 X죠. 우리의 노테이션에선 포지션 오퍼레이터를 걸어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을 하게 되죠.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게 바로 트랜지션 여부를 주게 되고 퍼터베이션의 양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G 컴포넌트를 먼저 보면 이거죠. 얘는 뭐예요? K가 1이고 Q가 0인 그런 경우죠. 그죠? 랭크 1 텐서에다가 이제 Q가 0인 그런 스피리컬 베이시스 컴포넌트를 갖는 센서죠. 그죠? 자, 그렇다면 셀렉션 룰은 저기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 M'이 M이랑 다르면 셀렉션 룰이 깨질 거예요. 0 더하기 M은 M'이 돼야 되니까 M'은 M 더하기 1 M M'이 M이랑 같은 경우만 트랜지션이 허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컴포넌트가 C이면. 그 다음에 L' 봅시다. 자, L' 이제 L 더하기 1, 그러니까 앵글러 모멘텀 L이랑 앵글러 모멘텀 1이랑 해서 나올 수 있는 L' 있잖아요. 제일 큰 거는 L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작은 거는 뭐 L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L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만약에 R이 이 X 벡터가 X나 Y라면 이 오퍼레이터가 X 오퍼레이터 또는 Y 오퍼레이터라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렇죠? 실은 X나 Y나 둘 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성분을 갖게 되겠죠? 그죠? Q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성분을 갖게 되니까 델타 M, M' 빼기 M을 계산을 하면 이게 둘 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L'은 똑같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트랜지션이니까 요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똑같은 퀀텀 넘버로 자기에서 자기로 가는 경우는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셀렉션 룰을 적는다면 L'은 이제 L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자 좀 더 일반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텐서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이제 생각을 해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쓰게 되는데 다음과 같아요. 이미션을 그 어떤 레디에이션이 이미션을 하거나 아니면 업섭션을 하는 그런 경우 둘 다 해당이 되는데 그 트랜지션을 할 때 빛이 나오거나 아니면 흡수를 해야 될 테니까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아까 건 아주 간단한 다이폴,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이라 부르는 아주 간단한 경우고 어떤 매트릭스 엘리먼트 M의 제곱에 비례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퍼미 골든 룰 같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아마 2학기 때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M이라는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문제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트랜지션과 관련된 이제 텐서 컴포넌트가 있을 거고 저기는 이제 포지션 오퍼레이터였고 그 텐서를 T라고 그냥 둔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나중에 트랜지션 되고 나서 상태가 LN, L', L', M'로 주어지는 그런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그리고 레디에이션이 나오니까 뭐 감마라는 포톤 상태가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 텐서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어떤 옵저버블이.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폼이. 그때 아주 제너럴하게는 이 T라는 오퍼레이터가 T라는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이 적힐 수가 있어요. 아주 일반적으로는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스칼라 오퍼레이터는 거의 소용이 없을 테니까 스칼라 오퍼레이터는 빼버리고요. 여기서 S라는 이제 텐서가 있을 거고요. 그때 오더가 K예요. 이제 벡터로 써놨지만 벡터 오퍼레이터는 아니고요. K, 오더 K의 irreducible spherical tensor예요. 그리고 이것과 다른 텐서가 이 벡터는 헷갈리니까 쓰지 맙시다. 얘를 위로 쓰죠. 그냥 K, K 헷갈리니까 쓰지 말고 어떤 다른 텐서와의 inner product 형태로 정의가 되고 그걸 모든 K에 대해서 모든 오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sum을 한 그런 꼴이 T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아주 일반적인 꼴이고요. 여기서는 연습을 위해서 또 예를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때 물리적으로는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텐서는 애톰 파트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K라는 텐서는 레디에이션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까 electric dipole 경우에서도 G 컴포넌트나 뭐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다 따로 놨는데 이게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게이 electric field의 방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radiation의 그 포톤하고 관련이 있는 애들이고 이제 앞에 거는 atomic 그 atomic atom하고 관련이 atom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텐서예요. 자, 이 inner product를 우리가 spherical basis에서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form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이걸 위에서 써보면 이제 t를 다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q를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k까지 하고 저 inner product를 이제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1의 q. 아까는 벡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만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다고 뭐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금. 자, 그때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경우에 이게 0이 안될수 있는가?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션 또는 옵셉션을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어느 레벨로 이게 트랜지션을 할 건지. 자, 그러면 이제 M이라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여기다 브라켓을 건 거죠. 그죠? 이쪽은 애톰이고, 애톰. 여기가 포톤이랑 상관이 있는 레디에이션이니까 이 감마라는 스테이트는 여기만 걸릴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아토믹 스테이트는 여기 걸릴 거고. 그러면 Q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마이너스 1, Q에다가 애톰 파트 거기서 특별히 친구를 1빵빵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2, 1, M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은 1, 0, 0, 그다음에 SQ, K, 그다음에 2, 1, M. 여기는 애톰 파트라고 표시를 딱 해주고요. 그다음 감마 K 마이너스 Q, 그다음에 K. 여기는 베큐미겠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트랜지션을 하면서 빛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매트릭스 컴포넌트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 친구를 한번 볼까요? 이게 셀렉션 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이제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를 보면 되겠죠. 그죠? 위그널 캐럿 티어럼에서 이제 이 컴포넌트 다시 적으면 C, 1, 그다음에 K, M, Q 가 빵빵 더해서 빵빵이 되는 그런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가 적게 될 거고 그 다음에 Reduced Matrix Element가 2J가 상당히 귀찮지만 써주고 다음에 Principal Contour Number가 1 다음에 L이 0, 다음에 SK, Q랑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적히겠죠, 그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셀렉션 룰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셀렉션 룰을 보면 M 더하기 Q가 0이 돼야 이게 0이 안될 수가 있죠, 그죠? m 더하기 q가 0이 돼야 안될 수가 있어. 0이 돼야만 하니까 m은 마이너스 q가 되어야 돼요. 또는 q는 마이너스 m이 되어야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k는 봅시다. 여기서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으로 표현을 하면 앵귤러 모멘텀 1 더하기 앵귤러 모멘텀 k가 앵귤러 모멘텀 0이 나와야 되죠. 0이 나오려면 k는 1이 되어야만 해요.
1이 안 되면 0이 될 수가 없죠. 제일 작은 게 1-k가 그 total angular momentum의 퀀텀 넘버가 되어야 될 테니까. k가 1이 아니면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해서 selection rule을 계산을 해서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찾았어요. 그쵸? 그럼 이 의미가 뭐냐? 도대체.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게 원래는 엄청나게 많은 텀이 여기 존재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한, 원하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러한 스테이트의 트랜지션은 반드시 이러한 셀렉션 룰을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텀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죠. 자, 봅시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적혀야 됐어요. 곱하기 감마, 그다음에 k-q. 케이 백큐 이렇게 적혀야 됐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레디에이션 자 셀렉션 위에서 m이 q가 돼야 되고 또는 q가 마이너스 m이 돼야 되고 그다음 k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텀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럼 m 자 k는 1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죠? Q는 반드시 마이너스 M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 포톤 파트도 보면, 레디에이션 파트도 K가 마이너스 M이 돼야 되니까 K가 M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K는 1이 되어야 돼요. Q는 M이 되어야 그리고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나머지 마이너스 1의 Q는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M승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K가 1이라는 조건을 보면 이 포톤 파트가 앵귤러 모멘텀이 1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해서 여기서 또할수 있는 이유가 할수 있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포톤은 이제 트랜지션에 나오는 포톤이 나올 텐데 그거는 앵귤러 모멘텀 1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위그너 에커허스트 세어럼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엄청나게 많은 텀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 그 텀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또 셀렉션 룰로부터 물리적 의미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굉장히 유용한 세어럼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를 주게 되고 책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교과서들에서는 위그너 에커럴 세어럼이 뭐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해요. 앵귤러 모멘텀 배운 데 있어서 위그너 에커허스트 세어럼이 사실은 뭔가 결정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다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컨티뉴어스 시메트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고 그 포지션 오퍼레이터하고 그다음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와는 달리 앵귤러 모멘텀은 완전히 퀀텀 미케니컬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앵귤러 모멘텀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나 그 다음에 로테이 실버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을 기술하는 오퍼레이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을 어떻게 적을 수 있나 그것도 공부를 해봤고요. 그걸 확장해서 지금 위그너 에커허스트 세어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형태로 적혀있는 어떤 observable에 대해서 우리가 matrix element를 계산해야 된다. 그때 그거는 addition of angular momentum이랑 분명히 상관이 있고요. classical Gordon coefficient에 의해서. 거기서 이게 지워졌네. 거기서 selection rule 같은 아주 유용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그네틱 모멘트 같이 뭔가 계산에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한 번은 뭔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까지 이게 모던 퀀텀 피직스 1이었고요. 이제 2에서는 아마 퍼터베이션 띠어리를 배우고, 아이덴티컬 파티클 배우고, 그다음에 다른 시메트리를 배우고, 그다음에 스캐터링을 배우고, 그다음에 렐러티비스틱 퀀텀 메커닉스 배우고, 또 다른 응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